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팝파웅입니다. 노후 준비. 말들은 많고 기사는 쏟아지는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게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 한 금융사의 은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다가 여러분과 공유한다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가 집이 아니고요. 집 근처에서 떨어진 바닷가에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해서 이 넓은 숙박시설을 지금 제가 혼자 다 쓰고 있어요.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한 다섯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노후에 대한 진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이거 분명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부담감이 오는데 또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평균 수명이 몇 살이다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아,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 정도는 살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죠. 근데 이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은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그리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은 자살이나 사고사 등을 포함해서 특정 지역의 일정 기간 동안 사망자의 평균 수명을 계산한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낸 통계 자료인 거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자살할 수도 있다거나 사고사를 당할 수도 있다거나 염두를 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통계 자료는 바로 평균 수명이 아니라 기대 여명일 수 있습니다. 기대 여명. 좀 생소한 단어죠. 근데 이미 수명을 계산할 때 쓰이는 지표입니다. 여명. 말씀 그대로 얼마나 더 생명이 남아있느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여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얼마 동안 살수 있는가를,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알듯 말듯 하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자고요. 평균 수명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나이고, 기대 여명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살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말이죠. 이러면 좀 쉬워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 수명보다 기대 여명이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오래 살아요. 예를 들자면, 올해 5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31.34년입니다. 그러니까 50 플러스 31.35를 더하면 81.45세까지 살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50세 여성의 경우는 기대 여명이 36.84년으로 50 플러스 36.84 하면 86.84세까지 살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죠? 더 재밌는 것은 평균 수명은 사망자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 값이 변하지 않지만 기대 여명은 생존자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살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살아있는 동안 의학기술이나 복지정책 뭐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기대 여명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0세인 여성들이라면 대부분 90세 이상까지 살게 되는 것도 당연해 보이고, 지금 50세인 분들도 60세까지 생존해 있다면 좀 전에 계산했던 나이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 여명,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기대 여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셔야 훨씬 그게 실용적입니다. 미처 알지 못한 노후에 대한 진실. 두 번째, 60세 이후에 평생 들어가는 의료비의 절반을 쓴다. 보건사회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생애 의료비는 청년기의 10%, 중장년기의 30%, 그리고 60세 이상 노년기의 50%가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쩌면 예상치도 않게 뭉칫돈이 들어가게 된그 의료비일 겁니다. 예전에는 가장이 암한번 걸리면 그거 치료비 되느라 거의 전 재산을 날려먹게 됐었죠. 그렇게 병을 고치고 나면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빈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남은 가족들이나 잘 살라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병 못 고치고 죽나, 병 고치고 난 후에 가난해서 죽나, 다 이래저래 죽나 나한테는 같으니 그래도 남은 가족들만이라도 경제적으로 허덕이게 하지는 말자는 그 아픈 뜻이 담긴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은 60세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비로 인한 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 닥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축을 많이 해놓았던지 아니면 리스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어요. 전에 쪼들리는 은퇴자가 후회하는 10가지 영상에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은퇴자가 후회하는 10가지 중에 들어있었으니까. 하여간 그 보험 얘기를 하면서 가입할 때나 기존 보험을 해약할 때나 신중하라는 말씀을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영업하냐는 뭐 그런 댓글이 서너 개 달렸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못 드리겠네요. 하여간 의료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알지 못한 노후에 대한 진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아야 한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노후 설계의 핵심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 받듯 생활비 명목의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이 얼마 있네, 집에 금송아지가 몇 개 있네, 산이 몇이네, 논이 몇 마지기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팔아서 쓰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회사 다니고 있는 것처럼 생활비로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획대로 꼬박꼬박 들어오게 해야 100세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장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건물주나 상가주인 같은 그 임대사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 각 금융기관들이 은퇴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연금과 같은 자신들의 금융상품 등을 만들어 놓은 것도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거나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주 급선무예요. 미처 알지 못한 노후에 대한 진실, 네 번째, 퇴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아무리 법으로 정년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현실은 사마로초, 40대 후반 또는 새 초반의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50, 60세대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계획하에 퇴직했다기보다는 강제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느닷없는 퇴직이니만큼 은퇴 준비가 되어 있을 리 만무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생활이 빈곤으로 몰릴 가능성도 또한 높아지는 거죠.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미루다가는 정말이지 어느 날 회사로부터 뒤통수 맞듯 퇴직 통고를 받는 날이 기어이 오고 말 겁니다. 그때 가서 젊음을 바쳤네, 내 회사로 생각하고 일했네, 뭐 이럴 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토로해봐야 아이 닭죽똥 개 되는 겁니다. 이젠 우리도 좀 얌체처럼 회사 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회사 생활에 목숨 걸도 타지 마시자고요. 하루라도 빨리 퇴직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처 알지 못한 노후에 대한 진실, 다섯 번째, 우리의 수입은 퇴직과 동시에 급락한다. 그래요, 지금의 회사에 쫓겨난다고 해도 우리는 또 일을 찾겠고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장년 나이에 회사를 나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소득은 급락하기 일쑤예요. 그야말로 학력과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능력 좋고 운이 좋아 관련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에 받던 급여만큼 못 받게 될 거예요. 그냥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서글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갑작스런 퇴직에 맞춰 가계 지출을 단숨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 후반전에 다른 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이 급락하게 될 그 퇴직 후의 상황을 상정해서
지출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정소방훈련이라고 부르던데,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훈련을 하듯이 퇴직 이후를 대비해서 가정경제에 불필요한 지출, 방만했던 지출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퇴직 이후라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유 말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좀 줄여놓는 게 더 좋죠.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전 연습과 같은 준비가 없으면 갑작스레 줄어든 그 지출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현실 적응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세상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급변하는 세상은 노후를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희망과 고통을 동시에 숙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가는 날의 시작이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